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3번기 최종국 원성진 9단 대 커제 9단의 대결 보내드립니다. 김영삼 9단 해설로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원성진 9단만 남아있습니다. 이 박정환 9단과 신진서 6단도 탈락한 가운데 이제 모든 기대를 원성진 9단에게 걸어봐야 되는데요. 이제 커제 9단을 상대로 1-1 스코어입니다. 오늘이 최종국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1국에서는 약간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잘 버텼죠. 네. 중앙 접전에서 역전승을 거뒀는데 어제 2국은 너무 아쉽습니다. 거의 골인 1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네. 네, 마지막 끝내기 단계, 끝내기 초입 단계 그리고 공격에서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은 아마 이기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결국 끝내기에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아, 네. 자, 원성진 9단 뭐 오늘은 긴장하지 말고 페이스 잘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자, 전기에서는 커제 9단과 취준 9단의 결승전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중중 대결이었고요. 커제 9단이 3-2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 상금 180만 위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결승, 준결승 3번기 최종국이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결승전은 9월 20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준결승 대진표 신진서 6단과 천여우의 9단의 대결이 펼쳐졌었는데요. 천여우의 9단이 신진서 6단을 상대로 2-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선착해 있습니다. 자, 원성진 9단과 커제 9단은 1-1. 1국에서는 원성진 9단이 2국에서는 커제 9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최종국을 펼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1, 2국의 대국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원성진 9단이 어떤 식으로 판을 짜야 좀 승산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돌과 돌이 부딪혔을 때 이런 전투력이나 행마 이런 점에서는 원성진 9단이 오히려 커제 9단을 압도했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이 이제 원성진 9단의 장점이고 커제 9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리를 먼저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열한 전투에 굉장히 능한 스타일인데 네. 두텁게 두면서 중반, 종반 이후에 승부를 본다면은 충분히 해볼 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이제 2국을 충격의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네.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별로 없었을 텐데 마음만 잘 추스리고 둔다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링배에서 우리 한국 기사들이 결승전조차도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이번 3회 대회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박정환 9단이 올라왔으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었는데 네. 천야우의 9단에게 아쉽게 졌고 천야우의 9단의 선전이 이번에 눈부십니다. 네. 준결승전에서 신진서 6단에게도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2-0으로 이겼거든요. 자, 원성진 9단이 바이링배 징크스를 깨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원성진 9단과 커제 9단의 대결 함께하시죠.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3번기 최종국입니다.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 40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자, 최종국은 돌가리기를 하는데요. 커제 9단의 흑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나 싶어요. 커제의 100번은 아주 유명한 바둑이기 때문에 흑은 물론 잘 두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승률이 얼추 이제 균형이 맞거든요. 네. 근데 100에 100번일 때 승률은 뭐 엄청납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커제 9단이 좀 다리를 좀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진까지 네, 볼 수 있었는데요. 좀 몸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커제 9단의 인터뷰에서는 바둑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었는데 하지만 중국 내에서의 성적은 요즘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세계대회 상관왕이기 때문에 두기만 하면 이길 것 같은 실력자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네. 중국에 그만큼 이제
커제 구단에 버금가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력자들이.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승률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100번 1대의 승률은 엄청나거든요. 네. 자, 커제 구단 올해 31승 14패. 자, 어제 승리를 거두면서 32승 14패가 되었고요. 자, 원성진 구단은 올해 30승 13패입니다. 커제 구단이 최근 다리를 다친 이후로 이 중국 내 본선 무대에서 이 종종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오늘 최종국에서는 과연 어떤 기사가 승리를 거둘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전에 10대, 20대, 30대 기사가 한 명씩 이렇게 진출했었는데요. 신진서 6단이 10대, 박정환 9단이 20대 기사고요. 자, 이제 30대 기사 원성진 9단이 오늘 최종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기사들은 모두 탈락을 했어요. 원래 요즘에 이제 이야기들이 10대 후반 때부터 절정을 찍고 네. 20대 한 중반이 지나면은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는다 이런 이야기가 네. 있는데 공교롭게도 원성진 구단만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10대, 20대 기사는 탈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준결승 최종국 오늘 뭐 대국자도 그렇고 옆에서 응원하는 바둑팬 그리고 저희도 그렇고 이 같은 표정일 겁니다. 원성진 구단 지금 대국 모습 사진이 입을 굳게 다물고 네, 대국에 임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사진만 봐도 아주 결의에 찬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같은 얼굴. 네. 또 요즘에 얼마 전에 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몇 개월 안 됐죠, 결혼한 지. 한 두어 달 됐나요? 네, 아직, 그 정도 된 것 같네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울 때가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을 때 같은데 네. 네. 가장 지금 좋을 때죠. 네. 바둑도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기사들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이세돌 구단도 그랬고 김지석 구단도 그랬고요. 네.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요 근래 중국 기사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굉장히 실리 위주의 바둑을 둡니다. 특히 이제 천야호의 구단. 네. 열의 여덟 아홉 명은 아주 실리에 민감한 스타일들이에요. 그나마 이제 두 칸을 뛰네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거의 100이면 100 전부 한 칸을 뛰었는데 오히려 두 칸을 뛰면은 이쪽에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두 칸 뛰는 기사도 많습니다. 한 칸 뛰었을 때는 이렇게 들여다보는 알파고 수법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칸 있을 때는 요거는 못해요. 알파고하고 둘 때는 좀 많이 둬야 되는 수 같기도 해요. 이게 한 줄 차이가 또 이 상대의 응수까지 달라지게 하나요? 네. 나중에는 이제 이쪽 그 대신 이쪽으로 왔을 때는 약간 빈틈이 있긴 있죠.
예전에는 가장 대표적인 수가 그냥 한칸 뛰는 수였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한칸 뛰는 수가 거의 뭐 사라진 것 같고 입구자, 나를자, 지금 실전처럼 두칸 벌리는 수까지 이 벌림에 있어서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0판 중에 9판 한칸뛴것 같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하죠. 여기, 여기. 세 가지가 더 늘어났으니까요. 여기까지 네 개. 가끔 또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도 예전에는 거의 모든 기사들이 이렇게 뛰다가 한때는 또 밑에 붙이는 수도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요 근자에 한 1, 2년 동안에 제일 많이 두어지는 수는 옆구리를 붙이는 수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제일 많이 두고요. 네. 천야호의 구단과 요돌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천야호의 구단과 신진서의 대결에서 이 모양이 나왔었죠. 중국 기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리를 차지한다가 있고요. 또 바둑을 좀 빨리 둬요. 제한 시간이 2시간 40분, 3시간 이렇게 돼도 네. 초반, 중반에 굉장히 빨리 둡니다. 빨리 두다가도 승부처가 되면은 거기선 또 시간을 어느 정도 쓰면서 중요할 때만 쓰는 스타일이고 포석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매뉴얼이 있는 것 같고 중요한 승부처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들이기 시작하는데 어제 대국도 보면 원성진 구단이 일찌감치 졸기에 몰려서 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마 어제 대국 같은 경우에 시간이 조금만 여유가 있었다면은 네. 쉽게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국도 그렇고 2국도 그렇고 역전승, 역전패였거든요. 아무래도 후반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어제 2국 역전패는 돌이켜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1국은 충분히 역전승할 수 있는 바둑이에요. 물론 마지막 순간에 둘이 좀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지만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바둑이고 돌이켜보면은요. 네. 2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면은 잘안질것 같은데 졌어요. 평상시라면 아마 쉽게 이겼을 텐데 네. 중요한 대국이라는 중압감, 게다가 이제 마지막 줄기 일찌감치 몰리고 난 다음에 좀 혼란스러운 그런 것이 가중돼서 네. 역전패를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종국 그리고 승부처 장면을 위해서 시간 안배도 작전에 있어서 꽤 중요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게 한 칸이면은 밀기 전에 요걸 요즘에는 요걸 해놓더라고요. 요걸 해두고 밀고 받을 때 이제 두칸 띄어서 정리를 많이 하는데 두 칸이 되면은 이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두기에도 너무 악수고요. 아, 그것도 예. 악순가요? 그래서 그냥 밀게 되면은 여길 들어가고 네. 입구자 할때 나오고 젖힐 때 여기선 두 가지예요. 끊는 수를 그때 이제 이세돌 구단은 물론 이게 한 칸이었지만 끊는 수를 선택을 했고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네. 아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걸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해서 끊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젖히는 것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또 젖혀도 늘어서. 반대쪽이 백이 두터운데도 가능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밀어붙여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바둑이 나온 거는 못 봤어요.
다들 끊어서 두더라고요. 물론 네. 저는 그 당시에는 끊어서 흙도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이 백이 아직 완벽한 도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흙이 먼저 있는다던가 하면은 여기나 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것도 얇고 여차하면 넘어가는 거 있고 하니까요. 아, 그냥 벌렸네요. 여기서 그냥 벌리는 것도 가끔 본 것 같긴 한데 네. 원래 정석이 이 붙이는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벌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붙이고 결국 이제 벌리는 모양이 되었는데 이 교환들이 백 입장에서는 뭐 이득이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를 텐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젖히고 위로 젖히고 늘고 느는 게 과연 이득인지 손해인지는 네.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흙을 두텁게 해준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네. 이 모양보다는 이게 조금 못하지 않습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뭐 혹시라도 이런 것 당할 수도 있고 패감이 많으면 패로 버틸 수도 있고 또 중앙에서 이렇게 눌림 당했을 때 받아야 된다면 이것보다는 이렇게 새칸 벌려져 있는 모습이 백의 입장에서는 좀 나아 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원성진 구단은 그냥 두 칸만 벌렸어요. 약간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꼬부리면은 들어와서 바로 전투가 시작되는데 물론 전투가 되더라도 그렇게 뭐 크게 나쁘거나 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 덤이 7집반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 단계에서는 굳이 먼저 백의 입장에서 달라붙어서 전투를 하자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허재 구단도 이 방향에서 걸쳤어요. 제가 저번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천야호의 구단이 이쪽 걸쳐서 물론 여기 모양은 좀 다르지만요. 그 당시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도 한 칸 돼 있고 들여다봐져 있었고 이세돌 구단한테 이렇게 돼서 좀 참패를 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대쪽 이쪽을 향해서 걸쳐갔어요. 근데 커제 구단도 천야호의 구단이 이제 그 다시 들고 나온 보석 방향으로 걸쳐갔습니다. 약간 나쁘다는 결론이 있었군요. 뭔가 시원치 않다라는 복귀를 했겠죠, 결국. 네. 바둑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할 때 이쪽 걸치는 방향이 시원치 않다라고 아마 중국 선수들끼리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런 걸치는 방향을 놓고 보면은 저런 거는 그냥 기풍 차이 같거든요. 근데 뭔가 미묘하게 또 무언가 있군요. 원래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운 기존의 이론은 네. 이런 식으로 둬야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면 흙 모양을 넓게 펼치면서 집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반대로 걸친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보통 내진형이 있는 쪽에서 그 형태에서 걸쳐라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네.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이론이 훨씬 더 많았는데 네. 요즘엔 오히려 이론이 예전과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요.
어제 이국 같은 경우는 큰 모양으로 이렇게 쌓여졌었는데 지금 좀 잘게 잘게 쪼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덤 7집 반인 상태에서 굳이 베개 입장에서 먼저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여요. 천천히 따라만 가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균형은 계속 맞출 수 있거든요. 네. 커제 구단 그리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래도 세계 랭킹 1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네. 세계 랭킹 1위답게 전체적으로 큰 약점이 없는 기사예요. 다만 이제 약점을 찾는다고 하면 끝내기 부분. 근데 그 끝내기마저도 어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약간은 경솔한 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만한 실수들을 한 번씩 하는데 네. 어제 불리한 상황이 된 다음부터는 신기하게도 그런 모습이 아예 안 나타났어요. 오히려 더 끝내기도 잘하고 역전승을 거두었거든요. 자, 오늘은 무난하게 포석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바둑 보면 거의 대부분 받아주는데 한때는 여기를 바로 옆구리를 붙이는 수도 많이 뒀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여기 붙이는 수가 또 사라졌어요. 한때 엄청난 유행을 타고 있었는데 네. 이게 근데 약간 축이랑도 관계 있는 모양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이거는 백이 축이 돼야 되는데 네. 쭉 타고 나가면 아, 축머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신기하네요. 여기 있으면 축 아닙니까? 축이 아닌가요? 요즘엔 축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축이 아니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면 이건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장면에서 축이 안 되면 여기를 붙여간다든가 뭐 눌러간다든가 해서 하는 축머리를 쓰게 되죠. 이런 것도 있고 바로 꽉 있고 삼삼 받을 때 덥석 씌워가는 것도 있고요. 이게 어려웠던 정석인데요. 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요즘에는 다시 이 옆구리 붙이는 수가 쏙 사라졌어요. 네. 무난하게 정석을 완성합니다. 자, 이제는 얼추 큰 자리는 다 뒀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날일자 어느 방향인지 이제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좌변을 벌린다면 한 이마한치 정도는 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원성진 구단이 정석을 진행시킬 때 붙여놓고 벌렸잖아요. 네.
먼저 붙인 것처럼 좌변 쪽에서도 한번 이미 흙이 두텁기 때문에 더 중복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붙이는 것은 여기요? 어떤가요? 글쎄요. 그냥 받아주거나 아니면은 반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밀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때는 여기를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거북하죠. 그래서 초반에 당장은 좀 보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선택해야 되는 수법이 아닐까 싶어요. 실전에서는 귀를 먼저 붙여가고요. 네. 좌변 같은 모양은 정말 어느 정도로 벌려야 되는지 그게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흙이요? 백 입장에서도 그렇고 백은 요 정도나 요 정도 같거든요. 아, 네.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 뭐 정답은 없죠. 그때그때 그때 상황 따라서 바둑 주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서 네.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한마디로 어디가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냥 느낌은 여기나 뭐 이런데 이런데 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흙이 아마 둔다면 흙은 바짝 다가설 거예요. 좀 두터움을 바탕으로 최대한 넓히려면 흙은 바짝 다가서야 되고 백은 네. 바짝 다가서기에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절한 점을 찾아야죠. 아, 이게 또 배석이 다르니까 흙의 입장과 또 백의 입장이 다르네요. 흙은 두텁기 때문에 더 바싹 다가갈 수 있고 백은 얇기 때문에 이 상대방 두터운 곳 가까이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기본 뭐랄까요? 기본 이론이 상대방 가까운 돌이 두터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바짝 다가서 봤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굳이 가깝게 다가설 이유가 없죠. 멀찌감치 벌려도 충분히 둘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혹은 이렇게 두터운데 조금만 벌려서는 재미없지 않습니까? 별게 없죠. 이럴 땐 바짝 다가서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최대한 넓혀야 됩니다. 네. 역시 실리에 민감한 커제 구단답게 바로 집대는 자리를 두네요. 이 모양에선 보통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치받고 두는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냥 삼삼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 침투하는 이런 바둑들은 많이 나오죠, 실전에. 근데 지금 흙도 날일자로 걸쳐가는 것이 아니라 좀 독특하게 침입을 한 건데요. 근데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보통은 귀를 받거나 또는 바깥쪽을 두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바깥쪽을 두더라도 별건 없어 보여요. 여기다 세력을 쌓아봤자 별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모양이라면 흙은 여길 건너 붙이는 수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한 점을 버리고 이어서 백돌 두 점하고 싸우는 것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두는 수법도 있긴 있는데 귀를 살면은 여기 흙이 이미 털을 잡고 있어서 바깥쪽을 쌓아봤자 별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깊숙하게 들어가더라도 어딘가 받아줘도 충분히 이쪽 좌측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길 두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새로운 수법을 하나 배우면은 이 실전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일 때 저런 걸치는 일반적으로 두는 걸치는 방법이 아니라 저렇게 이선으로 독특하게 걸쳐갈 수 있는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일단 여기에 응원군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없더라도 가끔 삭감할 때 쓰는 수법이긴 해요. 백돌이 한 이만큼 이만치 있을 때도 네. 삭감할 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삭감할 때 쓰는 수법이 있고 여기 응원군이 있을 때 바로 걸치면은 이렇게 하나 부딪히고 두 칸이나 또는 눈목사에서 흙을 계속 신랄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무거워지기 전에 좀 가볍게 타개할 때 두는 수법도 있고 지금은
그냥 실전에 이런 모양에선 자주 두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지금 흑돌이 있을 때 그리고 백돌이 있을 때는 가능한 수법인데 아예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좀 안 되겠죠. 그때는 정상적인 수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요 정도 있을 때 침투하는 거지. 네. 이 돌이 눈먹지했을 때도 침투하는 수는 거의 못 봤고요. 네. 아예 없을 때도 여기 두는 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꾹꾹 눌러가더라도 예. 살았다고 가정하면은 물론 요 간격은 좀 좁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돌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한 뭐 많이 벌릴 수도 있으니까요. 같은 다섯 수가 네수 다섯 수 들어가는데 흙은 그냥 고작 다섯 집일 뿐이고 백의 외세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이 돌이 없을 때는 이선 침투하면 안 되고요. 네. 이게 날일자 굳혀졌을 때만 가끔 두는 수이긴 해요. 한 칸이나 눈목자 할 때도 이쪽으로 침투하는 수는 거의 두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날일자로 굳혀져 있을 때 그리고 주변 배석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수법 그리고 굳혀져 있을 때 또 걸쳐가기에는 좀 무거워질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법이군요.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3-3 받아주면 날일자 하는데 그냥 걸치면 백이 한 칸 뛰면은 훨씬 더 집을 크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 흑에게 먼저 손이 돌아가서 변을 지킬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요? 네. 예. 물론 이렇게 두는 것도 한 판이긴 한데 네. 예, 제가 볼 때는 실전을 훨씬 많이 두거든요. 아 그냥 걸쳐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네. 실전처럼 두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 더 낫다라고 보고 이렇게들 많이 두는 거죠. 아, 실내로만 따지면 변에서 집을 짓는 것보다 좀 귀의 집을 차지하고 또 반대로 백이 귀의 집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귀를 치중을 하는군요. 네. 이렇게 걸쳤을 때 한 칸 뛰면 그 대략 한 15집 정도 봐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모양은 여기 15집 못 봐주죠. 네. 아무리 많이 봐줘도 10집 정도니까. 그러니까 집에 좀 치중하는 수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최종국 2국과는 다른 포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최종국입니다. 마지막 착점은 커제구단이 날일자로 받아둔 것이고요. 네. 이제는 만약에 백의 좌변을 손을 뺐다고 가정하면은요. 여긴 흑이 한 칸 뛰거나 날일자거나 또는 한 칸 정도 뛰게 되면은 모양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쪽을 침투를 하거든요. 침투를 할 땐 여기를 두는 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뛰거나 하면은 하나 들여다보고 막으면 다음에 젖혀 있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가정하면 집이 없거든요. 미생마로 계속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여길 들여다보고 막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젖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도 중앙 어딘가로 진출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두는 수법이 여길 붙이는 수고요. 가끔 여기 두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좀 발이 느린 것 같습니다. 좀 발이 느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붙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입구자 정도 하면 그때는 여기를 언제든지 선수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이만큼 둘까요? 한 칸 뛰거나. 이렇게 두는 바둑도 실전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백이 이 흑돌을 차단해가는 수도 좀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차단할 때는 뭐 삼선으로 두어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선으로 날일자를 이렇게 차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이쪽 두게 되면 같이 뛰어나갈 때 네. 3선에서 5선으로 뛰어나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한 발이라도 더 중앙으로 진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한두발 정도 먼저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3선보다는 4선 쪽으로 많이 둡니다. 물론 이제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런 바둑에서 여기 들어가는 바둑은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런 모양에서 이쪽을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일반적으로 또 이제 모양 따라 배석 따라 이 수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잘 판단을 하려면은 자체 좀 감각이 좋아야 될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이런 정상급 기사들의 바둑을 기보를 많이 놔보면 네. 훨씬 더 좋아지죠. 보는 눈도 좋아지고, 그냥 흉내낸다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뭐 우선 그냥 따라 해보고 그냥 자꾸 뭐 모방해 보려고 하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땐 거의 기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바둑만 뒀고 다른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서 한게 뭐냐면은 사활 조금 풀고 좀 초보 초중급 사활 중급 정도 사활 풀고 기본은 그 이후로도 한참을 안 나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뭐한 상급이나 됐을 때 나보기 시작했을까요? 네. 처음 나볼 때는 그 당시에 이제 해설이 잘돼 있는 바둑들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장, 총보로 나온 기본은 또 나보지도 못해요. 이게 한 200수 이렇게 빼꼼하게 적혀져 있으면 숫자 찾기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에 몇 수, 한두 수, 서너 수. 네. 예. 그렇게 몇 수만 나오면 충분히 볼수 있으니까. 그리고 해설도 잘돼 있고요. 그런 걸 보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해설도 좀 줄어들고, 기보도 좀 숫자도 많아지고,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급수별로 또 공부 방법이 더 다를까요? 조금 다르다고 봐야죠. 초중급자하고 이제 고급자, 유단자하고 똑같은 식으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 여기를 붙였네요. 여기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이 또 여기가 있어요. 빈 삼각은 좋지 않은 네. 모양이라고, 의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그런데요. 네. 빈 삼각도 둘줄 알아야죠. 여길 단수를 쳐서 네. 늘면은 빵 따내는 자세가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싫어서 빈 삼각할 때 같이 빈 삼각으로 대응을 하면 여기 막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중앙으로 한 칸을 뜨게 되면 이 우아기에 11집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앙으로 같이 도망가면 이게 이 흑돌 5점이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데 먼저 백이 한칸 급소를 집으면은 오히려 미생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는 모양이죠. 이럴 때 이제 제일 좋지 않은 수법 중에 하나가 여길 젖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같이 젖혀서 예를 들어서 늘었다고 가정할까요? 여길 찝는 게 선수가 되고 자연스럽게 백돌 한 점이 이제 약해지죠. 흙이 두터워지면서 백돌 한 점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모양에서 이렇게 젖히고 늘거나 뭐 또는 또 젖히고 젖히거나 하는 수법은 그다지 좋은 수법이 아닙니다. 계속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면 자연스럽게 백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여기를 빈 삼각하는 수를 제일 많이 둡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바둑은 많이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양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백이 좀 두터워 보이거든요. 네. 백은 빵 따냄을 했고 흙은 고작 한 다섯 집 정도의 집을 지은 거기 때문에 역시 빈 삼각을 뒀고요. 집을 좋아하는 커제 구단이 아마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역시 들어갔고요.
이 부분적인 모양에서 이제 상용화된 모양이 그냥 이렇게 백도 막아두는 수를 많이 두는데요. 지금 이 형태에서는 네, 실전처럼 네, 이렇게들 많이 둬요. 이렇게 하고 단수 치면 늘고 빵 따냄. 막아 또 다 막아주면 됩니다. 다 받아주면은 어차피 다음에 도받자 있는 정도거든요. 뭐 입구자거나 또는 붙여서 나가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다음에 여기 한 칸, 뭐 이쪽 한 칸이 전부 선수가 됩니다. 네. 중앙 흙도 그렇게 강한 돌이 아니고 흙돌 이 석점도 그렇게 강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 빵 따냄의 의력이 두텁다는 거죠. 그게 싫어서 늘게 되면 단수 치고 밀고 요런 데를 두게 되면은 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밀면 또 받아야 되고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은 사는지조차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혹시 네. 살더라도 아주 궁색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흙이 불만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백이 빵 따냄 하는 순간 거의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단수 치고 늘고 빵 따냄 하면은 다음에 별 수단이 없기 때문에 두터움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모양이랑 백을 좀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랭킹 1위가 이런 수를 이렇게 두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90년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좀 발이 느리다, 안 좋다 하는 정석도 이창호 구단이 두면은 다시 이제 재평가가 되고. 네. 아무래도 이제 1인자들 고수들이 두게 되면은 네. 다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지금 이 정도로 일단락이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더 필요하나요? 더 두더라도 여기서는 뭐 뻔하거든요. 뭐 네. 그렇다고 초반에 여길 건너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초반에 건너가면 뭐 늘고 손 빼도 되고 그냥 손 빼도 되고요. 덤도 7집 반이니까 충분히 둘 수 있고요. 뭐 나와서 끊어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 싸움이 뭐 백이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밀어도 나가면은 봉쇄가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쉽게 탈출이 되죠. 만약에 백이 차단하더라도 이 양쪽의 흑돌은 괜찮나요? 열버지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형태에서 네. 뭐 네,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조금 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빵 따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네. 점도 7집 반인데 지금 하변을 연결하기에는 정말 발이 느려 보이거든요. 하고 싶진 않죠, 초반에. 네. 그래서 아마 원성진 구단은 마음속으로 흡족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커제 구단은 이게 내가 왜 나빠하는 마음일 거예요. 네. 그리고 대체로 이 공격적인 기풍들이 좀 두터움을 선호하기 때문에 원성진 구단도 지금 이 변화라면은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만족하고 있겠죠. 마음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바둑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요.
지금 하나 꼬부려놓고 젖히고 단수치고 뭐 이 교환까지 해서 이제는 정말 이 하변 연결하는 수단은 아예 없어졌는데요. 네. 원래는 붙이거나 하면 연결은 되는데 지금은 뚫려서 안 되고 네. 날 일자 하더라도 이쪽 붙이고 끊게 되면 단수니까 여기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석점 흙돌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네. 흙 입장에서는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변 연결은 뭐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훗날 벽이 차단을 시키고 나서 지금 좌하귀 정석 같은 경우는 흙이 물론 두 칸을 벌려놓긴 했습니다만 뭔가 좀 약점이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데 돌이, 돌이 오면은요. 네. 좀 있겠죠 당연히. 뭐 살아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건너붙이고 이렇게 이선을 이단 젖히면 원래는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이쪽에 돌이 있으면 이게 연결이 되는 모양이 됩니다. 네. 이게 신경이 쓰이는데 그렇다고 초반부터 또 여기서 바로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반, 종반 되면은 이런 약점도 부각이 되는 거죠. 아, 역시 또 실리를 차지하는데요. 네. 보통 포석을 전개할 때 이 넓은 쪽으로 모양을 넓혀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좌변과 우변의 이 간격을 놓고 보면은 좌변이 훨씬 넓거든요. 이 넓다는 거는 발전성이 그만큼 넓다는 건데 지금 좌변을 선택하지 않고 우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원래 좌변을 둔다면 여기를 바짝 다가서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백도 아마 이쪽 바짝 다가설 때 이 모양이 상당히 좋다 이겁니다. 특히 빵 따냄을 했기 때문에 네. 모양을 넓히는 것보다 상대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고 이 백세력을 견제한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네. 예, 이 모양이랑 좌상기 합치면 약 35집 정도 봐야 되겠고 네. 여기도 뭐 한 5집은 되겠죠. 45 이상은 이제 확보를 했네요. 흙은. 50집까지 봐주긴 어렵겠고요. 45에서 고언저리 정도. 집으로는 흙이 그래도 꽤 많이 앞서 나가겠지만 전체적인 두터움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백이? 자, 흙도 우변 큰 자리 선점을 했고요. 아까 짚어주신 흙의 약점, 그 자리를 백이 바로 결행해가면 흙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까요? 여기요? 네, 먼저 차단을 시켜놓고 약점을 노린다면 바로? 네. 어떻게 둘까요? 이걸 두고 젖힐 때. 이렇게 끊는 거, 끊어놓고 한쪽을 잡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흙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두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두고 이렇게 두면 돌리는 게 있고요. 입고 나서 막는 뭐 이런 게 되면 이거는 모양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흙도 위로 젖혀야 됩니다. 네. 위로 젖히고 치받고 넘어가는 정도인데 호구 쳐서 지키면 그래서 초반 단계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지는 모르겠어요. 중반, 종반에 가서는 물론 이런 수법도 일리가 있는데 초반에는 네. 벌리기만 하더라도 전부 다 큰 자리이기 때문에 초반에 당장 두는 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안형을 빼앗아서 흙을 곰마로 만들 수도 없는 건가요? 글쎄요.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띄고 붙이면 그냥 위로 다 꾹꾹 막을 것 같아요. 아, 네, 넘겨져도 네. 이제 여기 호구치고 저 다음에 저치고 단수 이런 게 전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당장은 별 볼 일은 없어 보입니다. 흙도 두텁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환을 합니다.
이제는 우변에 흙돌이 하나가 왔기 때문에 흙이 받더라도 받아주더라도 큰 악수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칸 뛴 데서 늘었다고 가정하고 한 칸 뛴 데서 세 칸 벌리니까 어깨 짚은 그런 모양이 된 건가요? 젖히거나 하면 아마 2단 젖힐 거예요. 이렇게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젖히면 젖힐 거예요. 그래서 흙은 이제 여길 늘거나 여길 늘어야 되는데 지는 교환을 해서 좀 중앙에 백 모양을 좀 형성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좌변은 아무래도 변쪽이기 때문에 벌리는 순간 백 진영이 만들어지잖아요. 아, 실전 좌변으로 향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 상변 쪽, 이 중앙을 크게 넓히려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지금 둔수로요? 네. 둔다면 뭐 그냥 이 정도라고 보이는데. 네. 어차피 중앙 모양 만들어도 물론 변은 좀 많이 좋아지겠죠. 튼튼해지고. 하지만 그렇게 큰 집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좌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먼저 흙에 두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큰 자리예요. 반상 최대로 보입니다. 이런 점이 이제 여기 두 칸 뛸 때가 좀 안 좋지 않은 게 어딘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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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는 지켜둬야 돼요, 백이. 네. 근데 원래 자주 나오는 모습 이렇게 밀고 두 칸 뛰면은 이런 거 당할 일은 없거든요. 애초에 사선으로 위로 이렇게 벌려두었다면은 이런 삭감도 눌림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꼬부렸을 때 여기 들어오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교환하지 않고 밑으로 두 칸을 벌렸다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받기는 받아야 돼요. 다음에 여기 두고 붙이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백이 손을 쓸 수가 없는 모양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되는데 자, 커제 구단도 삭감을 해서 상변 모양을 아예 정리를 시키는데요. 사실 이 상변은 침입해서 패맛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변화의 여지가 있는데요. 지금 정리해도 아깝지 않나요? 받아주더라도 뭐 그렇게 큰 집이 나는 건 아니니까요. 아... 한 뭐 10여 집 정도 나는 건가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패를 하려면 여길 들어가서 이걸 두고 한번 따내면 어디 패감 쓰고 따내고 다음에 젖히면 또 단수 치고 또 패감 쓰고 두 개. 다 견디고 나서도 물론 이렇게 뚫고 나오면 괜찮긴 하거든요. 네. 뚫고만 나오면. 근데 일단 패감이 확실한 게 필요해요.
근데 아까 김영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하나 밀고 예를 들어서 날일자를 했다. 네. 그때는 여기 들어갈 기회도 없어지거든요. 아. 그리고 이렇게도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뭐 덥석 씌우거나 뭐 이렇게 씌워버리거나 한다면은 네. 두터워지면 흙도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삭감을 하나 해서 백에게 응수를 강요시키려고 지금 오선에서 눌러간 거로 보입니다. 아, 제일 타이트하게 받아주네요. 여기서 이렇게 늘어주거나 하면은 이제는 손을 빼도 됩니다. 다시 밀고 날일자에서 이렇게 치중하더라도 다 받아주면 아무 문제는 없거든요. 다 받아주면 아무 문제 없죠. 상대의 진영이 더 넓어지기 전에 먼저 삭감을 합니다. 역시 거기만 하나만 교환해 두고 좀 어깨 짚고 밀어주면 뛰겠다는 뜻이네요. 이 백돌 한 점을 오히려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 그런 뜻인가요? 보통 저런 모양도 날일자로 걸쳐서 차단하지 않나요? 날일자로 걸쳐서요?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물론 이렇게도 두는데 네. 이런 모양이라면 보통은 뛰어 어깨 짚고 뛰는 손을 많이 두긴 하거든요. 이게 조금 더 가볍죠. 중앙 쪽으로 진출할 때도 좀 편안한 의미가 있고요. 백이 차단이 되었을 때 흑돌이 중앙 쪽에 놓여져 있는 것이 전투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사선에서 이렇게 한 이만큼씩 뛰어가면은 금방 네. 중앙으로 진출을 하는데. 네. 이제는 정말로 이 좌상귀 위쪽에서 꼽으려가는 거는 이미 흙이 상변 쪽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이 옆으로 변 쪽으로 붙이는 수 교환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받아주면 과연 이득인지도 모르겠어요. 아, 여기도 집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네. 뭐 이더 움직일 때 약간의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 네. 이 교환 자체도 악수거든요. 아... 오히려 나중에 여기를 밀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계속 보류하다가는 흙이 다가가면 정말 백이 안용이 없는데요. 아, 이쪽이요? 네. 먼저 중앙 지금 공격하겠죠, 여기. 뛰거나 또는 날일자 정도 해서 네. 이 흙돌을 어느 정도 압박은 할 겁니다. 여기 이 모양은 이제 늘 여기 붙이는 게 어느 정도 선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칸이나 날일자 정도 이제 조금 더 압박하려면 날일자 정도 해서 이 흑돌 두 점을 압박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중앙 쪽을 두텁게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상변 삭감에 이어서 좌변 차단. 커제 구단은 101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성진 구단이 어떻게 타개해 갈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